집에서 생활도 하고 그림도 그리기 때문에 내 인생을 전부 컨트롤하는 뭐라 할까 나름대로의 하나의 독립된 하나의 섬 같은 기분이 들어요. 다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내 집이라는 어떤 의미예요. 저는 벤 영곤입니다.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브루클린의 보름 플레이스라는 아주 아름다운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. 다른 뉴욕은 많은 걸 버리고 많은 걸 팔고 있잖아요. 작품에서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도 두 개를 해요. 그리는 작업, 이렇게 붙이는 작업. 내가 외국 나가서 여행을 많이 해요. 가면 내가 필요한 물건을 많이 사가 와요. 왜냐 작품 하기 위해서 처음 다 이거는 사왔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. 하는 게 많이 모으다 보니까 이것을 자기가 맞는 잘 이래 아무데 두면 이게 어지러워 찾을 수 없지만은 이래 잘 두게 되면 눈에 잘 띄고. 얘들의 관계가 서로가 잘 맞아야 돼요. 조화가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의 관계를 조화를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집이 아주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작품이 되어버렸어요. 이 물건은 그 갖고 있는 기운이 다 있어요. 이게 플라스틱이든 나무든 관계없이 전부 다가 물건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운이 있다고. 항상 닦고 물어요. 잘 있었어? 잘 잤어? 내가 한국 갔다 올 테니 잘 있어? 전부 다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와요. 만지면서. 그래서 이 물건하고 내 공간에 같이 살 수가 있어. 내가 함부로 하면 이 물건들이 내하고 별로 가까워지 릴레이십이 없어가지고 내가 관계가 멀어지면 이 집이 무서워서 못 살아요. 얘들이 하나의 악마가 되어버려 전부 다가. 그렇지만 내가 이래 안아주고 닦아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프렌들리하고 전체 다가 내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기분 좋게 같이 한국을 살 수 있어. 지금 이게 10년 전부터 다른 사람이 너 자리 없다 그랬는데 계속 자리 있잖아 지금.